안녕하세요, 유키TV의 유키입니다. 오늘은 1월 2021년 새해가 밝고 1월 2일 둘째 날입니다. 제가 지난달 티맵 점수가 총 주행거리가 4,800km가 좀 넘고 과속이 115회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급 가속은 없는데 급 감속이 15번.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꼴로 급 감속을 했더라고요. 뭐 야간 주행은 뭐 스물 몇 번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 달은 지난달에는 조금 2차에 좀 적응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해가지고 이번 달에는 98점, 99점, 100점은 솔직히 좀 쉬운 일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해봤지만,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 인생 최고로 많이 운전을 하는 거죠. 한 달 주행거리가 4,800km니까 물론 저보다 더 왕복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 영하 9도로 시작합니다. 영하 9도. 300m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입니다. 그 담배 피시는 분들은 진짜 추위에 강해야 될 것 같아요. 담배를 거의 밖에서 피시잖아요.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최 과장님이라고 있는데,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나름 재밌게 살거든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뭔가 소소한 것들을 되게 많이 찾아요. 그래서 뭐야, 저는 좀 나름 재밌게 산다고 하는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좀 재미가 없을 수 있고, 그분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주일에 소주를 한 박스씩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박스가 몇 개냐고 하니까 20개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 하루에 두세 병 먹는 거예요. 세 병이네. 아내분도 그게 잘 맞으니까 그렇게 더 드시는 거겠죠? 아, 오늘은 1월 2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토요일은 평일날은 제가 퇴근 출근하는 시간이 한 40분 걸리거든요. 근데 토요일날은 한 30분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계로 10분에 출발을 했으니까 지금 예상 도착 시간이 39분이면 29분이잖아요, 그죠? 30분. 잠시 후 유턴입니다. 저는 유턴이라 이 신호랑은 상관이 없는데, 저기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없네요. 그러면 마음 놓고 유턴을 해도 되죠. 아, 제가 어제가 원래 생일이었어요. 1월 1일이 생일이. 지난주 토요일, 아 화요일, 화요일날, 화요일이었나? 수요일이었나? 그 장모님이 굴을, 생굴을 주셔가지고 맛있다고 막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혈이 나가지고 노로바이러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날 저녁부터 그게 와가지고 어제 생일이었는데 케이크도 안 먹고 진짜 뭣도 안 먹고 최악의 생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생일날 이렇게 아무것도 못 먹으면 처음인 것 같아요.
있어가지고 그 죽을 데워서 먹었어요. 제가 끝을 냈습니다. 제가 가족들 마시라고 사놓은 커피를 가족들이 못 먹고 있습니다. 애들은 다행히 불을 안 먹었으니까 괜찮은데 어른들이 다 상태가 안 좋아요. 오늘 제가 가는 길에 마트가 보이면 포카리 스웨트나 하나 사, 한 병 살까봐요. 큰 걸로. 교차로에서는 자동차의 힘을 뺀다고 하죠. 힘을 빼고 운전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힘 있는 운전을 했지만, 왜냐면 앞차가 갑자기 멈추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한데, 좋아요. 신호등이 지금 노란불이 됐는데 제가 좀 더 앞에 있었으면 갑자기 멈춰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갑자기 멈추면 사고가 나요. 뒤에 짐들이 앞으로 쏠린다든지, 아니면 팀앱 점수로 치면 이제 급감속이 생기는 거고, 저한테 별로 안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자동차 부품을 이제 뒤에 실잖아요. 그러면 가끔 이제 손상되는 부품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급 가속을 하게 되면 갑자기 출발하면 짐이 뒤로 쏠리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급가속은 안 하거든요. 급가속은 안 하는데 제가 급감속은 제 뜻과 달리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앞에 짐들로 이게 압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물건이 자동차 부품이 다 튼튼한 게 아니에요. 플라스틱 쪼가리 같은 것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팀앱 점수를 떠나서 부품을 안전하게 배달하기 위해서는 이게 급감속을 안 하는 운전 습관이 필요하구나. 최 과장님이랑 그저께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달리지 말라. 과속이나 신호위반 같은 거는 한 번은 내주신대요, 회사에서.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내야 된다고. 얼마 전에 이제 한 과장님께서 딱지를 받으셨어요. 어린이 보호 과속이었는데 1년에 제가 운전하면서 딱지를 주정차 위반은 어쩔 수 이건 몰라서 그런 것들 다 치고 과속이랑 신호 위반으로는
한 번 내본 것 같아. 10년 한 번. 그렇습니다. 저는 가속이나 신호위반으로 마테료 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야겠죠. 아, 아무튼 어제 밤에 좀 자고 일어났는데 취했다고 했잖아요. 아, 취한 게 아니라 노로바이러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몸살기가 있더라고요. 토요일은 저희가 조를 두 개 조로 짜가지고 출퇴근을 격주로 해요. 근데 좀 뭐랄까, 저희 배송하시는 분 6명인데 그러면 두 조로 나누면 세 택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주 5일로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 세 명인 거죠. 첫 번, 제가 이제 여기 입사를 하고 처음으로 이제 격주 수고를 안 하고 있었나봐요. 배송이 4명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조를 나누는데 제가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날, 다음주 토요일이죠, 다음주 토요일날 친구들하고 약속이 돼 있어요. 코로나 시국에 약속이 돼 있는데 그 줄을 맞추려면 제가 누군가하고 한번 바꿔야 되는 거죠. 이제 원래 베테랑 되시는 분 두 분이 같은 조고, 저랑 저보다 늦게 오신 분 또 다른 분이 한 조예요. 그러니까 둘 셋인데 제가 세 명에 포함됐었는데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와 한 번 바꿔야 되겠는데요 라고 했더니 아예 조를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서로 이제 복잡하지 않고 그랬는데, 오늘 지지난주는 원래 두 명 나오는 날인데 한 명이 더 나오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월요일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출근을 안 하실 거라고 토요일날 미안한 건지 아무튼 그래서 토요일날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정작 두 명이서 토요일날 근무는 처음이에요 지금. 그거에 대한 좀 약간 부담이 있어요. 물론 그냥 마음을 비우고 여유있게 하는 게 중요하죠. 저기 좌회전, 좌회전 신호 떨어졌나? 아니잖아. 아니 좌회전을 해가지고 신호가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달려야지 했는데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신호 위반 하셨네요. 여긴 비보호 좌회전도 아닌데. 저희 거리처 중에 자동차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래처가 있어요. 거기는 진짜 이 포터가 딱 들어가는 사이즈. 근데 이제 한 분이 그거 길이를 어떻게 맞추냐는 거죠. 들어가는 길이를 어떻게 맞추냐. 그래서 여기 별로 거울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닫히는 문 쪽에 보면 틈이 있거든요. 제가 그 요걸로 그 틈을 보는데 그분은 그걸 안 보셨나봐요. 아무튼 지금 말이 진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하죠. 아무튼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요. 어제 낮잠을 한 3시간 정도 잤거든요. 아 진짜 너무 속이 안 좋아가지고 아들이 놀아달라는데
아들이랑 놀아줄 수도 없고. 우리 아들이 혼자 재밌게 잘 놀아가지고. 다행이었다. 짝이 되신 분은 7시에도 출근하신대요. 정말 놀랄 문자죠. 지난주 토요일 날은 12월 25일 다음 날이었고요. 제가 근무일지를 보면서 이분들 좀 바쁘셨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저는 두 명이서 일하는데 좀 약간 걱정이 되지만 어쩔 수 없죠. 포카리 스웨이트 제일 좋은 타이밍은 지금인데. 아, 괜찮은 마트가 어디 있지? 편의점에서 사면 비싼데, 그죠? 하락. 앞에 지금 운전면허학원 차량이 있거든요. 저런 차는 피해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가는 길에 운전면허학원 증이 학원 얼굴이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연습 중이신데. 제가 2002년, 2004년인가 면허를 땄는데 벌써 17년이에요. 조심해야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찾으려고 하면 잘 안 보여요. 여기 빨리 달려봐요. 저 신호등이 안 맞더라고. 좀 기다려야 돼. 근데 저기서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서 지금 막 했으니까 금방 될 것 같은데. 아우, 형님 때문에. 제가 여기 퇴사하기 전에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대형면. 대형면을 하면 제가 좀 머뭇거리는 이유가 대형 자동차는 대형 자동차대로 책임감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뭐냐면 사고가 나면 이런 차랑 다르게 더 크게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감이라 그럴까? 사고가 크게 나니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사고도 더 잘 나. 차가 크니까. 아유, 여기 문이 닫았네. 보다 포카리 스웨이트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일하는 동안 1.5L를 다 마셔야겠어요. 아, 땅이 다 얼었어요. 자, 여기 편의점이 있는데? 7-11. 문이 열렸을까요? 당연히 열렸죠. 휴지 놓고 마스크 오늘 마스크 갈아야겠다. 제 마스크 한 이틀 3일 쓰거든요. 포카리 스웨트를 특허 사면서 느낀 생각인데, 이거 종이컵 챙겨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좀. 차라리 작은 거 두 개 살 걸 그랬나? 보면 점선으로 직선이 하나 있어요. 그게 제 목적지예요.
직선 거리는 아니고 방향입니다. 운전할 때 중요한 건 건강과 피로. 피로가 진짜 중요하다. 컨디션도 중요하고. 컨디션 하나에 묶이는 말인 것 같아요. 교차로에서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골로법이 어렵네요. 이스타나도 이스타나. 이스타나 저거 쌍용차인데 전륜구동이. 전륜구동이라서 이스타나 맞나?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제가... 이어서 30m와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뒤에 모하비가 신나게 따라오고 얘는 너무 천천히 가요. 아무튼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